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참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대구 시장님이 편지를 또 각 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지만 대구에서는 집합 금지가 아니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더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못 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2020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딱 400년 전 9월 달에 메이플라워가 이제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102명이 탔는데 그 중에 35명이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때 떠난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즈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때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청교도들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영국은 아주 문명 국가였고 살기 아주 편리한 곳이었죠. 그러나 정말 자신들이 믿는 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험한 바닷길을 간 겁니다. 그 대륙은 아직 문명이 없어 그래서 곰과 인디언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한 3-4대 지나가면서부터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비전들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남녀 기강이 문란해지고 또 술 문제가 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우 방탕해집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 한 3세대, 4세대 지나면서 이렇게 되어버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1차 귀환, 주전 536년 스룹바벨 지도하에 1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78년 후에 2차 귀환, 이제 에스라 통해서 2차 귀환이 있었는데 처음에 1차 귀환 때 그 페르시아는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고 이미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귀환 78년 후에 에스라가 올라와 보니까 이제 한 3세대 정도 흘렀죠.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중에 이제 이방인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인들과 섞이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 9장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과 섞이는 이런 문제 가운데도 저는 4절을 보면서 그런 중에도 이 4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혼탁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남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제 여기 2일 후에는 이제 에스라가 5월 달에 도착해서
그 뒤에 쭉 보면 9월달이 넘어갑니다.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한 것 같아요. 2일 후에 이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이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일컬을 때에 나오는 여러 종족들의 이름입니다. 이거 수없이 구약에 나오죠. 거기다가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다음에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세 번째로 서로 섞이게 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섞이게 하였다. 이게 이 당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은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증한 일이 뭐냐?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요게 이제 2절로 넘어가거든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게 뭐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요게 가증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왜 가증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경고했던 것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러니까 우상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 다음 16절 보시면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방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마라, 며느리 삼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또 강조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이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세대에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헷족속, 길가스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 이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쭉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이방인의 딸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또 거꾸로 네 딸도 거기에 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게 되고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 그 깊숙이 들어갈 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율법 불순종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망해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헤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야, 딱 맞는 이야기예요. 변증법적 철학체계를 세운 헤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그죠? 철학자 헤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재밌죠? 그죠?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 보면은 잘못한 거 많잖아요. 아, 그러면 다시는 저렇게 안 해야지. 요게 이제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망하지. 해놓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한편으로는 우리도 과거에 살다가 아, 내가 그때 참 잘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해놓고도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가를 취했고요. 그죠? 또 요셉도 애굽 여인 아스낫과 결혼했고요. 모세도 미디안 여인 누구죠? 십보라와 결혼했죠. 그죠?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우상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10장 2절. 아, 오늘 제가 이 구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 구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10장 열왕기상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그죠? 이게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이 거룩한 자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방금 제가 주목해서 이 에스라 9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구절 말씀드렸죠. 떠나지 아니하고 가정은 일하고 섞이게 되었다. 그 이방 사람들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남아있는 또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섞이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계속 강조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 계속 그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평생을 가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신앙생활 시작할 무렵인데 계속 강조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세상과 분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세상과 단절하라고 들릴 수 있는데 세상과 단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세상 안에 분리된 삶.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가정한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때는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영화를 볼 때 또 이제 많은 지금 나오는 대중 가요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상 문화들 보고 들을 때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 그런 거 다 안 보고 안 들을 수 없어요. 뭐 또 그렇게 뭐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예 뭐 영화도 보지 말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오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친구를 단절할 수는 없어요. 사귈 때에도 거룩한 자손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9장 2절에 그렇죠, 그죠? 거룩한 자손이 섞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손들, 거룩한 자손들인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렇게 조상들이 이방인하고 통혼해가지고 우상숭배해서 그렇게 망하고 고생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눈앞에 이득 때문에 그렇겠죠. 예쁜 여자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 보니까 시집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미 그곳에 정착해 살던 이방인들은 이미 자기들 세력을 딱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들 주고 딸 주고 이렇게 결혼하면 동맹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력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삼고 며느리 삼고 이런 결혼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4절에서 봤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서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경고했거든요. 이방인의 딸 아내로 삼고 며느리 삼고 결국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읽었지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하였으나 이래 나오잖아요. 경고하였으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결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번 정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 사람들 정말 막 주도적인 사람들 목숨 걸고 나가더라고요.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말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이죠. 이 제퍼슨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미국이 건국할 때에 그 건국 이념을 세우는데 또 독립선언서 만들고 결국 나중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되죠. 토마스 제퍼슨. 그 당시 이제 미국은 합리주의, 이신론이 확 들어와 있었고 유니테리언주의가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퍼슨이 성경을 보니까 이건 너무나 비합리적이라. 아니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
아니 예수가 어떻게 동정녀에게 탄생할 수 있어? 어떻게 물리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가위와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잘랐어요. 성경의 그런 부분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그런 어떤 이적들이 없는 그것만으로 자기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지금도 박물관에 있대요. 제퍼슨 바이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느냐. 잉크리드 마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는 자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 무시하고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참 에스라가 이 소식 듣고요. 속옷과 겉옷을 막 찢었어요. 이게 이제 막 슬픔과 그 회개의 표현이죠. 구약시대에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어냈어요. 나중에 뒤에 에스라 읽어보면 에스라는 남의 머리털 수염을 막 뜯는데 아니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는데 에스라는 막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으면서 기가 막히게 앉았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이것 때문에 막 망했는데 더군다나 에스라는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 더욱 속이 타는 거예요. 그 밑에 11절 봅시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거를 안 지켜가지고 망했다는 거거든요.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막 에스라는 지금 막 이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니까 막 머리털을 뜯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야, 이 표현 참 그죠? 저는 이 성경에다 밑줄을 딱 꺼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에스라가 머리털 수염 뜯고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있는 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럴 때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그게 이렇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는 에스라가 뭐 했느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보세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근데 이 딱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하거든요. 아니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 네가 담당하라가 아니에요. 네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다. 이게 공동체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쳐. 아니 왜 우리 죄악, 에스라는 여기 포함 안 돼요. 그죠? 포함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는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항상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느헤미야에게서도 그런 모습 보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느헤미야 1장 뒤에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니 느헤미야가 이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 다니엘도 이제 그 7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봐도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죄에 사실 포함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는 우리가 한 운명,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자손의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라면 나만 살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역사에서 아간이 범죄하잖아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 결과로 아간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힘이 약화되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은 교회 전체가 범죄해서 교회 전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거든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게 한 운명,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라는 거죠. 에스라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수염을 뜯고 머리털 뜯고 그도 속옷 다 뜯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느냐?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아까 그 청교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734년 이 조나단 에드워즈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학자로서도 철학자로서 또 그 외 뭐 문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노 샘프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영적인 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번져가는데 이제 휘터필드가 거기 가세하고 어쨌든 이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라는 제목인데 1741년에 이 설교했는데 이 워낙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해가지고 미국의 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걸 안대요. 지옥불 설교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 표현해 보면 이제 이 거미 같은 어떤 벌레가 이 줄에 매달려 가지고 촛불 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늘다란한데 이게 이제 불에 이제 떨어지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벌레가 왜 아직도 이 불 위에 떨어지지 않느냐? 위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왜 아직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 이게 지금 꼭 무너져 내린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무너져 내리면 그럼 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설교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설교가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막 충격이 와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심지어 막 지금 서 있는 곳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막 기둥을 붙잡고 내가 지옥에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둥을 붙잡고 그래 막 소란하니까 에드워즈가 좀 조용히 하라고 설교마저 하게. 근데 어떻게 설교했느냐? 이 에드워즈의 설교 특징이 그래요. 휘트필드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 사람 그냥 조용히 서가지고 음성의 변화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뭐 손짓도 없고 그리고 무슨 뭐 예화를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원고를 읽어요. 그냥 원고를 그냥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뜨는 자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 지나면서 완전히 영적 침체로 빠졌던 미국이 다시 한번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대 세월 지나가면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즈의 그 외손자죠. 1795년에 티모시 드와이트 예일대학 총장인데 이분이 이제 총장에 취임해서 그때 이제 그 대학의 분위기는 회의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이신론 또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무시하는 분위기예요. 다 무시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총장이 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6개월 동안 계속 이걸 전하니까 이제 180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230명 중에 3분의 1이 공중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영적인 불이 확 붙어서 2차 대각성 운동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가 생기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오고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까? 떨지 않는 자입니까? 왜 떨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느냐? 뭐 이유는 쉽죠. 무감각한 겁니다. 어쩌면요, 여기 우리 이 청소년 청년들 또 뭐 그 이후라도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면서 들어온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설교 교회에서 계속 배워왔던 성경 그러니까 그냥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심지어 20년 지나면 이제 뭐 성경 공부한다 그래도 뭐 새로운 거 있나? 다 아는 건데. 뭐 설교도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이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그랬죠. 그 조상들, 할아버지들은 정말 그 영국의 그 문명 세계를 버리고 인디안하고 곰이 사는 그 미지의 세계로
수없이 죽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일단 절반 이상 죽습니다. 그런 모험을 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식어진 거죠. 여기 지금 에스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들의 할아버지들은 정말 그 페르시아에 다 자리 잡고 있었던 유력한 가문들이지만 그들이 왜 황폐한 예루살렘에 올라왔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 땅, 그 장소로 가서 다시 성전 재건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 드려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다음 세대 가니까 이렇게 막 섞여버리잖아요. 거룩한 자손들이. 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영적인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럼 그때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뭐냐? 무슨 특별한 새로운 거 아닙니다. 뭐 전하느냐 하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오면서부터 첫 만다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차근차근 들을 수 있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다음 뭔지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니다. 새로운 거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익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새로운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익히 잘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다시 내가 더 새롭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 그런 숙제를 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는가? 수없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깊이 깔려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4절 끝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죠. 그죠?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느냐? 이 깊숙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교만입니다. 나도 알 만큼 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는데 아이고 뭐 그 옛날에 다 했던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다시 생명의 삶 강의 시작했는데 아이고 옛날에 내 다 들었던 거고 아는 거 아니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내가 경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만하고 왜 교만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뜰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죠. 에드워즈처럼, 휘트필드처럼. 그러나 참 그런 사람들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100년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두 번째로 듣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너그러워서, 너그러워서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거죠, 그죠?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또 자기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6세기에 로렌스 채들톤에 대한,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엠마누엘 대학의 초대 학장인데 이 고향 랭커셔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가다 보니까 한 2시간 했어. 사실 이 시대는 뭐 보통 2시간씩 설교했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 설교하고 나니까 좀 자기가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조금만 더 말씀해 달라고. 80년대 그죠? 뭐 여기 계셨던 80년대, 90년대는 뭐 보통 1시간, 2시간씩 설교 시간이 그랬습니다. 특별 집회하면 뭐 보통 2시간씩 했어요, 그죠? 복음 집회하면 뭐 2시간씩 했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뭐 1시간 넘어서 1시간 반씩 했어요.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뭐 1시간 안에 끝내가지고 했는데 보통 뭐 1시간 넘어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물 마시러 나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중간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었습니다. 애기한테 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뭐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왜 그랬을까요? 단지 공간이 좁아서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년씩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옛날에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병문안을 갔어요. 이제 성도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위로하고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이제 성경을 꺼내서 읽으려고 했어요. 형제님을 위해서 제가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상에 확 누워 있던 분이 억지로 자기를 좀 일으켜 달래요. 자기를 좀 일으켜 달라고. 아, 누워 계시라고 괜찮다고. 아, 그래 내가 앉아야 된다고. 아,
지금 그 몸으로 어떻게 앉냐고 누워 계시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누워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자세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입니까? 떨지 않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